홈플러스 목동점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녀 씨. 가게 문을 연 지 9달 만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내년 11월 문을 닫을 예정이니 6개월 전인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설마 뭐 다른 데도 또 이 대기업이라 하루아침에 뭐 나가라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 저도 믿고 있었죠. 근데 아니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5월 30일까지 내년 5월 30일까지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러니까 정말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은 소유주인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입점한 점주들입니다. 홈플러스와 점주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와의 토지 사용 계약이 내년 11월에 종료되고 점주들의 임대 기간이 토지 사용 계약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특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 당시 특약이 마음에 걸렸지만 양천구와 토지 사용 계약이 연장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홈플러스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내년에 폐점될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입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과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16일이다. 그런데 재계약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재차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져가면서 여기가 2025년 5월 20일까지라고 내가 이거 프린터까지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시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땅도 구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재계약이 되겠거니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홈플러스는 이런 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년 전부터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2024년에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도 명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점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천구와 계약 연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강행해 점주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폐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11월까지만 이제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점 은폐 의혹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만약에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 영업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면은 은폐를 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보상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감면 등 내부 기준에 따른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이 보상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폐점까지 홈플러스와 점주 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